예, 안녕하세요. 전국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이런 위기에 처한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흔히 찾아보게 되는 쟁점인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년재판은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벌어지는 재판입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그게 쟁점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만 19세가 안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이 범죄가 죄질이 아주 나쁘고 또 굉장히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만 19세가 안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을 받게 돼요. 형사재판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 형사법원 유죄 판결로 가는 절차예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뭐 징역이라든지 벌금, 금고, 법적으로는 사형까지 가능한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전과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런데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요. 만 19세가 안된 아이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 소년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될 때 소년에 대해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을 수 있도록 교정, 교화시키기 위한 소년을 갱생, 계도하기 위한 재판이 소년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경찰, 그 다음에 검찰은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년법원, 그 다음에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종국 결정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이 나오는 재판이 소년재판입니다. 자, 일단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는 아시겠죠? 애들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형사재판. 애들의 반성 충분히 하고 애들에 대해서 갱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 소년재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이를 전제로 해서 소년분류심사원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기본적으로는 소년재판 중에 일시적으로 수감되는 수감기관입니다. 오늘 살피게 되는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그리고 소년교도소 모두 사회에서 통칭 말하는 감옥에 해당할 수는 있어요. 마음대로 못 나가고 쇠창살 입고 갇혀있는 기간이니까 감옥은 감옥이에요. 근데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소년재판 진행 중에 판사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소년보호 처분 중 얼마나 중한 처분을 줘야 되는지, 혹은 그냥 부모한테 그냥 돌려보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 일시적 수감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소년분류심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종국 결정으로 너 무슨 죄 지었으니까 얼마 처벌해라고 가는 게 아니라 소년재판 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아이 만나는 건 진짜 잠깐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법무부 산하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감옥에 가가지고 짧게는 2주, 최대 9주까지 갇혀있을 수 있는데 갇혀있는 동안에 소년분류심사관이라는 법무부 공무원이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도록 판사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일시수감이에요. 그러면은 판사가 아닌 소년분류심사관이라는 법무부 공무원이 아이에 대해서 살피고 난 다음에 법원으로 소년분류심사서라는 분류심사관의 의견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종국 결정을 내릴 때 소년분류심사관의 소년분류심사서를 충분히 참고하고 아이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 태도를 살펴가지고 종국 소년보호 처분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일시수감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애가 소년법상 어떤 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종국 결정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둬놓을 필요가 있을 때 소년재판이라는 절차에서 일시적으로 가둬놓을 필요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게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소년원이라는 것은 소년재판의 종국 처분으로서 소년보호처분 8호나 9호나 10호처럼 소년원 수감형 처분이 나왔을 때 가게 되는 기관이 소년원이에요. 소년분류심사는 중간 단계에서 일시수감시설이라면은 소년원은 종국 결정으로서 아이가 이른바 죄값을 치르고 갱생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아이를 살피기 위한 기관이 소년분리심사원, 종국 결정으로 아이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소년원이에요. 소년원은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은 법원에 맞아떨어지는 아이 주소지와 비교적 가까운 소년원에 원칙적으로 아이가 수감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멀리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년원은 전국 각지에 있는 반면 소년분류심사원은 안양에 있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한 곳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 있는 소년원은 어차피 종국 처분이니까 종국 결정받은 애들 소년원 가면 되는데 제가 아까 소년분류심사원은 뭐라고 했어요? 일시수감기관인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A라는 학생이 소년 재판을 받고 있는데 A라는 학생을 제주 소년법원에서 살피니까 잠깐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둬놓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소년원은 있지만 소년분류심사원 없어요. 근데 제가 소년분류심사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서울에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제주도에서 아이를 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둬놨다가 4주 뒤에 종국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4주 동안 아이를 서울에 있는 안양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비효율이 너무 크죠. 이런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소년원이 일시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즉 종국 결정으로 소년원에 가는 8, 9, 10호 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수감되는 게 아니라 일시수감시설로서의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을 제주도에 있는 소년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애가 제주 소년원에 갇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소년원에 갇힌 게 아니라 중간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이 잠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다시 4주 뒤에 제주 지방법원에 있는 판사가 아이를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고 종국 결정으로서 소년부 판사가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소년원은 소년보호 처분이 종국 결정으로 가는 기관입니다. 그럼 소년교도소라는 건 뭘까요? 소년교도소는 소년재판에서 가게 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만 19세가 안 됐어도 애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만 19세가 안 된 애가 아주 막 잔혹하게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강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치고 판사가 봤을 때 도저히 얘는 소년재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 받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 받고 형사유죄 판결 받으면은 징역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8호 처분, 9호 처분, 10호처럼 소년원 가는 종국 결정으로서의 소년보호 처분이 아니라 뭐 징역 1년, 징역 2년 이런 식으로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징역이라 가지고 단기, 장기 이런 유도리 있는 처분이 나오는데 그런 거 오늘 쟁점이 아니니까 얘기 안 할게요. 징역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비록 아이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원이 아니라 징역 판결에 따라서 어디에 간다? 교도소에 갑니다. 교도소. 제가 방금 징역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말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은 처분이라는 말은 소년보호 처분에서 쓰이는 거고 징역은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어디에 간다? 소년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은 소년재판이라는 과정 속에서 사용되는 기관인 반면 소년교도소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종국적으로 가게 되는 게 어디다? 소년교도소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미성년자가 수감될 수 있는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에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가 주로 뭐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이 아니라 뭐 시설, 기관에서 기관에 있는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감옥 가게 생겼다. 나는 우리 아이 그런데 보내기 싫다. 혹은 분류심사원에 들어갔는데 다음 재판 때 너무너무 빼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전국 소년 재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조기현이었습니다.